보세요. 제가 미리 커피 시켜놨습니다. 어 드시죠? 바쁘니까 용건이나 말해봐요. 하이가 우리 백 검사님 성질 급한 거 알아줘야 된다니까요. 그 자꾸 개소리 하지 말고 본론부터 까보라고. 뭐 개소리? 이게 내 말이 개 짖는 소리들이냐?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다닌 놈이 잘난 척하기는. 왜 째려보쇼? 내가 지금 여기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여기 있는 파일이 대검 감찰부로 곧장 전송될 거야. 백수원이 검사 생활하면서 돈 받아 처먹은 내용이랑 업무 시간에 사무실에 여자 배우 불러서 허접한 짓거리 한 것까지 A4용지 40장 용량의 고소장이야. 한 30장 정도의 추가 분량이 더 있는데 그건 3회 거쳐 3단계로 내가 계속 보낼 거야. 요구 조건이 뭐예요? 저번에 누군가 나를 미양하는 것 같더라고요. 나에 대해서 뭔가 캐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분란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반성하면서 당신 오피스텔에 짱박혀 있으라고. 자꾸 까불고 다니면 아주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.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